안 좋은 옷샷인가? 옷샷이야, 나. 너 일로 올래? 나만 옷샷이잖아. 아니, 나만 옷샷이야, 나. 카메라 조금만 더 앞으로 와주세요. 오셔시하구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조명이.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모임을 해서 알게 됐는데 주인 오늘 너무 더워요. 진짜 밖에. 이거 원래? 근데 막 이런 걸 다 알아요. 거기 서로 막 얘기를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보여지 이사가 서울로 뭔가 13년 넘게. 원래 여자는 어두운 데서 봐야 된대. 아 정말 누나 아빠 뒤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원들 놀러가서 되게 시간이 없는데 난 뭐하지?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는 이제 그러니까 오빠도 바쁘고 얘도 이제 뭐 이래저래서 바쁘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 혼잣말 이렇게 테레비 보고 있는 거야. 원래 4층으로 가는데 이런 생각 4층에 사람. 지금 사람이 있어.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여기가 사람 나중에 일을 하고 저한테 이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 만난 지 1시간 됐고요. 주말에 뭐 서로 좀 얘기 좀 했고 생각보다 짐이 많이 없어요. 옷만 갖고 온 것 같아요. 짐 보여줘도 돼? 짐? 이게 얼마 없다고요? 빡신 거예요. 이거? 이게 얼마 없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옆에 테이블이 말씀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말씀이 많아지셨습니다. 네 갑자기 네. 갑자기 네 원래 그러신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고요. 원래 되게 조용조용하신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말이 많네요. 예.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방송 키기 전에는 조용하셨는데 폭풍수다를 이제 그런 부분 간단하시죠. 예. 자. 그게 또 아니잖아. 또 얘는 상황이 다르잖아. 서운하고 뭐 얘도 바쁘니까 혼자 안 자고 날씨는 뒤에 서울 딱 왔는데 날씨가 너무 왔죠.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 유나 닮은 것 같아. 그 비밀번호 486 하루에 네 번 사. 그 소리 너무 많이 듣고 뭐였지. 이 말은 네. 이 말은 실물이 훨씬 이쁜데. 그 뭐였지? 그 화장 진하고 앞머리 자랐을 때 누구? 홍진경? 아니 경. 예. 홍진경이요. 예. 홍진영이 아니라 경. 화장 지우면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 화장 지우면 그냥 아파 보이는 그냥 고등학생. 누구? 아파 보이는 학생. 아니 그리고 연예인 중에 닮은 사람. 닮은 거 없다던데. 화장 지우면? 그냥 아파 보이는데 다크서클 이게 더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화장 지운 걸 혹시 어떤 남자가 본 적이 있어? 저 남자친구 만날 때는 일단 생얼부터 까고 이제 만나고 그런 왜? 식으로. 그게 나중에 놀래면 안 되니까? 예. 확 달라져? 좀 초췌해져가지고 일단 까도 이제 생얼도 좋아해주는 사람이어야 이제 만날 수 혹시 있지. 그 생얼을 보고 도망갔던 사람도 있니? 없어요. 생얼이 낫다는 사람이 많기는 한데 아, 그래? 웃긴 거는 그게 몰라 그 어째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생얼이 그냥 얼굴 이렇게 만지거나 이것도 편해가지고 그냥 좋다고 하던데. 아 막 볼을 만져? 그냥 볼 따고 이렇게 만지거나 그런 거. 오 그 스킨십 되게 싫을 것 같은데 남자가 볼 만지면 되게 싫어하지 않아? 화장할 때는 싫어하는데 그냥 이제 화장 지운 상태면 그냥 만져도 그냥 무심하게 그냥 폼만 줘. 나도 한번 오늘 실내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볼만 한번 지우고 설마 볼만 지워도 이렇게 부분 터치로 어떻게 아유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네 딱 어떻게 너무 낮에 틀었어 방송을. 너무 화창해. 오랜만에 지금 조명 보이십니까? 나 어두고 지금 있죠? 조명 하늘 아 진짜 눈앞이 뒤집었어요. 진짜 100이라니까 어떡해. 또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뷰 좋은 카페로 오다 보니까 예. 뷰는 진짜 좋아요. 아우 시청자 1000분 넘고 우리 단무지님 좋습니다. 고마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단무지님 100개 쏴주셔서 말씀드리면 여성 게스트 최초로
커피를 샀습니다. 주인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이 계산을 하는데 나중에 얻어먹을 거예요. 본인의 카드를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제압당하는 줄 알았어요. 제 카드를 딱 하면서 거의 진짜 팔목이 꺾이는 줄 알았어요. 자기 카드를 던지더라고 이렇게. 진짜 최초였어요. 아, 원탑님께서 486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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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진짜 더치페이를 진짜 안 해? 네.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가 더치페이를 좋아해요. 남자친구 있으록 더? 만약에 이제 남자친구가 밥을 샀다 그럼 제가 커피를 사야 되고 이제 다른 장소를 이동했을 때 내야 될 걸 이제 제가 계속. 만약에 남자친구가 1차로 커피를 사서 한 12,000원이 나왔어. 근데 2차가 네가 밥을 샀는데 밥이 5만원 나왔어. 내야. 그래도 네가 내? 가시가 아니야 방송이라고? 가시가 아닌데 제 주변 사람들 그 이유가 뭔데? 왜? 부담되는 게 이제 남자가 저한테 돈을 쓰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가 뭔가 미안하다 해야 되나? 부담스러우면서 미안해가지고 그거 이제 싫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내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싫은 거야 아니면은 싫은 건 아니지? 일단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 썼으면 제가 뭐를 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 이번에 서울 올라왔을 때 오빠가 너한테 예를 들어서 50만 원어치를 돈을 썼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럼 넌 꼭 그걸 갚아야 돼? 꼭? 예. 그러면은 무조건 한 번 더 만나야겠네. 그렇죠. 지훈아 영수 좀 갖고 와라. 풍그림을 조금. 아 그래? 빚지고는 못 사는 여자? 네. 빚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네. 너 막내니? 외동. 외동은 책임감이 그래서 강하구나. 그럼 지금 뭐 방송하면서 혹시 수익이 있으면 담은 얼마라도 부모님 뭐 용돈으로 드리고 뭐. 22살이? 예. 와 대단하네. 뭔가. 나중에 혹시 시아버님한테도 잘할 생각이야? 시아버님이. 결혼할 생각입니다. 어? 결혼할.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뭐 결혼하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아니 같이 살게 되면. 시아버님을 모시고 산다면. 뭐 해야죠. 아침밥을 매일 해야 돼.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밥을 드세요. 아침밥.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일어난 다음에 하겠죠. 일어날 수 있으면 하겠죠. 대단한 보기 드문. 일어날 수 있을까? 22살이면 95년생. 와. 아니 여러분도 물어보는 겁니다. 인터뷰 아닙니까 인터뷰. 물어보는. 아니 그러니까 외모만 봤을 땐 되게 철없고 이기적이고 지만 생각하고 오빠야 밥 사도 밥 사주면 오빠야 케밥 사도 오빠야 뭐 홍차 사줘 오빠야 경차 사줘 경차요? 오빠야 그럴 것 같아서. 와 우리 모모랑스님도 112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경차가 나오네. 재미나. 그럼 남자친구들을 지금까지 사귀면서 다 더치페이 했잖아. 네. 그럼 그때 그 남자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어? 왜 네가 내냐가 그렇지. 거의 절반 이상이죠. 그러면 그 네가 더치페이 하자고 할 때마다 싸우는 거 아니야? 서로 이제 조금 싸우기는 하는데. 나도 아까 사실 아이씨 이렇게 내가 좀 짜증냈었어. 그러니까 예의상 오빠 제가 낼 기호가 아니고 내 거 카드를 뺏어버리고 그걸 던져버리니까 내가 야이씨 이랬는데 매번 싸웠어? 그렇게 이제 장난으로 싸우기는 하는데 또 제가 만약에 사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자기가 데리고 가고 싶었던데 이제 데리고 가고 뭐 사주든지 뭐 서로 그렇게 하는 최고님 되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인님 오늘 어쨌든 최초로 아프리카 TV 쿤TV 저희 방송 출연이고요. RTMP 방송 출연입니다. 어떻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 얼굴 한번 여기 보시고. 못생겼나? 여기 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유나 닮았다 진짜. 멀리서 보아야 이쁜. 약간 생윤 같아. 생윤. 생윤? 섹시한 유나. 그러니까 확실히 캠보다 이게 더 이쁘네. 이게 그리고 뭐 되게 걱정했잖아요. 4K라고 무슨 모공까지 나오는 거냐. 아니지 좋지. 이 가까이서 보면 나올 것 같은데. 내 자리에만 조명이 너무 심한데 여러분들 지금 내 자리로 옮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저도 옮기고 싶어요. 너무 지금 눈부시고. 너무 눈부셔가지고 이쪽을 봐야 되니까 이쪽을 봐야 되니까 눈부셔가지고 스트레스 받네요. 고기가 익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바꿔보라고. 한 번만 바꿔보자 한 번만. 알겠다고 이렇게 예약을 보냈어 이 사람이. 그럼 그냥 가봐야지. 아이고야 눈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돼? 봐봐. 안 보이는데? 난 얼굴에 뭐를 바르니까 이게. 구신이랑. 뭐 무슨 초솔다리 지금. 다리 떴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나 정말 우울하다. 나 정말 침울하다 야. 야 코가 없다 코가 없어 너. 아침에 남자 강남까지 점점 여러분들 에, 괜찮아요. 점점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해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페 자리가 여기밖에 없었나요? 예 여기만 한 데가 없었습니다. 몽키랑 친하자 좀. 그래 아프리카 그 데뷔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처음에 원래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BJ를 한 게 아니라면서. 예? 어? 원래 하려고 하다가 이제 장비 같은 거나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제 게스트 방송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몽키 몽키 방송? 몽키랑 뭐뭐 했어 방송? 그냥 뭐 그 게스트 방송 해갖고 먹방도 하고 그 그냥 불러가지고 이제 술집 가가지고 술은 안 마시는데 가가지고 이제 뭐 사이다 짠을 친다든지 그냥 뭐 얘기하고 그 정도. 몽키가 이상한 짓 안 했어? 안 했는데. 안 했어? 뭐 사적으로 막 접근하고 안 했어? 안 했는데. 그래? 왜 질투? 질투라니? 질투. 아니 무슨 질투야? 질투는 아니고 아니 몽키. 몽키 오랜만이구만. 오늘 그리고 우리 주희가 몇 시간 자고 왔는지 물어봤는데 물어볼게요. 몇 시간 자고 왔니? 두 시간 조금 넘게. 3시간 안 돼. 서울에 몇 시에 도착했어? 아우 아니다. 한 8시 20분쯤에 도착해갖고 숙소를 잡는데 이게 숙소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진짜 돌아다니다가 진짜 보이는 대로 갔어요. 막 들어갔어? 예. 네. 탑 맞고 왔어요 저. 얼마나 왔어? 6만 원. 놀랬지? 6만 원 치고 그렇게 안 좋지? 아니 그 8시에 퇴실을 해야 된다길래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그냥 방송은 4시니까 그냥 6만 원 주고 지금 한 5시간 입고 왔죠. 6만 원 치고 별로 시설 안 좋았지? 아니 괜찮았어요. 혼자 자기엔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 괜찮아. 아, 네. 그래서 2시간 잤어? 그러니까 자고 오려니까. 아 근데 그래도 이게 마음 편한 게 직접 와가지고 아이고야 얼굴 다 들어간다. 거기 살벌하지 그 자리? 육수 나올 거야. 내 생각인데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내 생각인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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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한테 붙어 괜찮지? 응. 어 그리고 화이트를 좀 올려주면 되잖아. 아 너 올린 거 같아요? 우리 화이트 자체 화이트가 되지. 수고이 맞아 화이트 그 뭐야 KTX 방송하면서 올라오는 거 봤어. 아 근데 실물이 훨씬 이뻐. 지금 화선 다 떴는데요? 집에 거짓말 잘하시네 이분. 집에 캠 못 쓰니? 그 로지텍 그거 C920. 예. 근데 왜 그러지? 설정을 모르니까. 그 프로그램 뭐야? 캠 프로그램이? 로지텍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캠은 로지텍인데 캠 쓰는 그 프로그램. 오빠 집도 C920이야. 그러니까 기계는 C920인데 제품은 쓰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캠으로 뭘로 켜? 아 KM플레이. 아 KM플레이로 켜?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그걸로 키는 걸로 하는 X스플릿을 써야지. 걔도 뭐지? 아 컴퓨터가 안 좋아서 X스플릿이 안 돌아가요? 아 KM플레이는 무슨 일이야. 곰플레이어도 아니고. 컴퓨터가 좀 안 좋구나 지금. 방송용이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 방송하려고 산 컴퓨터가 아니지. 이것도 밀리고 그러고. 아 그러니까 녹방 보니까 밀리더라고. 계속 이게 처음엔 괜찮다고 점점 갈수록 이제 억수로 밀려가지고 한 2초 3초 정도 밀릴걸? 그러면 오빠가 부산 다음에 너 보러 내려갈 때 PC 하나 들고 내려갈게. 그거 써 네? 너네 집에서. 응? 제가 제 돈 주고 사요. 아 나 돈 주고 안 사. 나한테 그냥 하나 있어. 있어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 확실해요. 쓰는 거지. 내가 뭐 하려고 혹시 내가... 쓰는데 주는 건 아니죠?
거짓말 못해. 네. 시청자분들도 알잖아. 혼수. 갑자기. 아니 혼수가 아니고 그런데. 아니 기왕이면 이렇게 나중에 너도 뭐 너가 안 쓰는 것 중에 오빠가 필요한 거 있으면 주면 되잖아. 그건 그렇지. 그건 그런 거로 해야지. 근데 왠지 다 있을 것 같아. 나? 하나 없어. 아, 그런 뭔지 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먼 것 같은데 안 말을 왜 달라고 할까봐? 한번 주면 안 되냐? 채팅창 그냥 야 한번 줄 수도 있지 뭐. 어? 좋은 건 공유하는 건데 아, 저희 집에 그 날짐승 데리고 갈래요? 아이씨 나 진짜 고양이는 무서워. 아 진짜 나 고양이는 진짜 너무 무서워. 나 심지어 어제 별이 껴안고 자는데 별이가 딱 껴안고 갑자기 하더라고. 얘가 뭘 봤나? 왜 뭘 보면서 지지 했더니 나를 보고 있더라고. 아니 내가 주인인데 갑자기 늑대가 돼가지고 내려가 내려가 이씨 장난 아니지. 멍멍이가 주인을 좀 이따 멍멍이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멍멍이 보게 될 거야 오늘. 그리고 저희가 만나기 전에 회의를 해봤는데 우리 주희 애새 아 주희 애기님께서 애기야 이놈 새끼 센스발이 있는데 우리 애기 설마 여기서 춤추라는 거 아니지? 얘가 이제 저희 방 회장님인데 회장님인데 그 얘라고? 20살이요. 20살인데 회장이라고? 급수죠. 클래식이지. 우리 애기가 또 클래식이지. 우리 애기 고모는 어디 살아? 파리스. 지금 미국에 이제 자기 아빠 이제 그런지 미국 산다고? 지금 미국 이제 가 있고 이제 내일 아니 그럼 지금 온다. 미국인데 풍선을 어떻게 했어? 이제 원래 이제 중 있던 걸 이제 중년 한국을 아마도 아, 미국에서 풍선이 싸집니까? 아, 되던데요? 되니까 쐈겠죠? 만두개도 막 쏘고 막 아 그래요? 응. 어쨌든 애기 그러면 지금 외국이면은 지금 새벽이겠네 미국이면 지금 한국 왔어요. 나? 왔다던데. 아니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지금 어디냐 아까 미국이라며. 원래 미국에 있다가 그거 이제 뭐 이제 한국 왔다고 하던. 아니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말이 왜 이렇게 안 통하니? 그러게. 한국인데 부산 사람이랑 서울 사람이랑 다 똑같은 틀리가. 잠을 아직 지금 잠이 안 깨고. 그 저희가 오늘 생각이 많은데 오늘 좀 방송을 하다가 이 8시부터 축구 중계를 하잖아요. 10시에 먹방을 할 건데 그럼 8시부터 10시까지 축구를 틀어 놓고 저희는 연남동에 있는 맛집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먹을 거를 직접 사 오려고요. 테이크아웃. 배달하지 말고 주인님 서울까지 왔는데 좋은 아이디어죠. 서울 이 홍대에서 맛집들 돌아다니면서 그게 좋죠. 축구를 틀어놓고 그게 좋더라고요. 장보기 데이트 이니뽀뽀 핑자이 감사합니다. 카메라요? 카메라는 녹화를 하려고요. 데이트 데이트 녹화를 해서 카메라를 어떻게 켜? 축구가 틀어져 있는데 두 개 안 켜지지 않나? 두 개는 안 켜지고 분산이 돼. 장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럼요. 장 안 보고 그냥 이제 먹을 거군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방송을 하면 또 그게 또 체력 낭비야. 그 모아가지고 그 길을 10시부터 조금 쉴 겸 그래. 저희도 솔직히 BJ 하면서 이게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쉴 겸 이제 이제 초면이지만 이제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둘이서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그렇지. 이거 이제 맛있는 것도 사오고 이러고 또 지금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방송을 켰으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거지. 인정. 그럼 그리고 그 녹화를 할 거고 그리고 뭐야 축구 버리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2시간 동안 장만 보는 게 아니죠. 한 30분이나 1시간대로 보고 1시간은 쉬어야죠. 방송하기 전에 뭐. 멍멍이랑도 놀고 그렇게 해야죠. 그 퐁이랑 아니 퐁 풍이랑 퐁이. 갑자기 퐁이 또 어디서 나온다. 퐁이랑 별이 무슨 세, 세제인 줄 알았습니다. 스미마세.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해가 조금 떨어지려고 하네요. 이제 조금 덜 덥겠다. 좋습니다. 밖에 너무 덥다. 자 시청자분들 1800명 들어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실제로 봤는데 키가 딱 그 적당한 키야. 적당한 키. 키가 어떻게 된다? 161이요. 161. 161인데 그렇게 안 작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다행히. 근데 요 신발 이게 깔창이 죽었어. 실제로 보니까 타투가 되게 그 뭐랄까 고급스러워요. 이쁘죠. 이거 본인이 그거 한 거라고요? 이게 직접 이제 스케치 이제 해가지고 언니한테 해달라는 거. 타투 그러니까 해준 언니가 있어. 본인이 미술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4K 최초로 공개합니다. 주의 호랭이 타투. 이것만 보여줄 수 있어요? 눈이 또 한쪽 눈이 파란색이네. 약간 그 대오에 나오는 그것처럼 매력이 있네. 평범한 날라리인 줄 알았어. 평범한 날라리. 뭔가 색깔이 있어. 자 자세히 보시면 블루 아이즈입니다. 보이세요? 여기 노란색이랑 요게 하나의 파란색이랑 왜 눈색이 다른 거예요 하나가? 이게 똑같이 하기보다는 뭔가 특이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오드 아이를 또 좋아해가지고. 눈이 좀 슬퍼 보이네요. 슬퍼? 눈을 좀 어루만져줘도 될까요? 너무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오 아니요. 장님. 가참. 안녕. 그럼 그때 그 배에 있던 건 사슴인가? 예? 배에 뭐 사슴? 명치에 이제 드림캐쳐가 있고 이거 왼쪽 배에 이제 올빼미랑 매화 있고 목 뒤에 나무랑 귀 뒤에 이제 조그마한 요따만한 그 올빼미 이모티콘. 작작하세요. 작작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그 등에 하나만 하고 엄마 얼굴을 좀 등? 네. 아 어머님 그 근데 등이 엄마를 안다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데 엄마가요? 남자친구가 등을 봤는데 장모님 안녕하세요 할 것 같다고. 상상되시죠? 이까지만 할게. 아니 그런 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네. 아니 너는 아무 생 이제 저도 나름 이제 등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를 그리냈는데 장모님 그게 이제 인사할 것 같아. 되게 당황스럽겠다. 그 왠지 조심스러워지. 그 내가 죄 짓는 느낌일 것 같다면서. 아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문제네. 아 중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감히 장모님 얼굴에 어. 아,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아 콧물이 나오는 것만 과장하네요 여러분들. 이게 오후 4시에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조금 새벽 같은데 과장하네요. 됐어. 머릿속으로 다 생각했어. 그렇네요. 등은 하면 티셔츠를 입고 그 옷을 입고 해야 되나?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아니 자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옷을 입고 그렇죠. 내 방송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 방송은 옷을 입고 해야죠. 예. 방송은 이제 뭐 옷 입고 해가지고 그 위험하잖아. 안 되잖아. 조용히 할게요. 장모님이 응원한다라고. 선물도 잘 맞네요. 예. 그 얼굴이란 말은 이제 술주사 안 같은데 제가 조금. 오빠는 문신을 한다면 어디 하면 좋을까? 추천해줘봐 부위를. 차라리 문신 같은 거는 이제 문신하는 분들이 문신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안 보이는 곳이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스킨을 입으면 안 보이거든요. 이제 나시를 입어도 안 보이고 뭐 긴 바지 입으면 안 보이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안 보이는 곳. 근데 만약에 남자가 이제 안 보이는 곳에 또 타투를 하려면 좀 아프긴 한데 옆구리랑 치골이 진짜 섹시합니다. 왜 갑자기 멈췄습니까? 민망하게. 안 보이는 데라 그래서 팬티를 입어도 안 보이는데 팬티만 입어도 안 보이는데 하면 어떨까?
아이 그 그거는 팬티를 입어도 안 보이는데. 팬티만 입어도 안 보이는데. 손으로 아플걸요. 그 빵기나 그 어 예. 화창하네요. 지거리라. 아 좋습니다. 맘모스. 맘모스. 미치겠다. 맘모스 괜찮네요. 트랜스포머 문신도 괜찮고. 아예 들어온다 방금. 저희 주인님 팬분들도 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맨유. 근데 우리 팬들하고 요즘에 주인님 팬들하고 많이 섞였어. 지금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어 캐럿 오빠 어서 와요. 우리 메이저 왔네. 우리 진기르네. 휴가 받았다고 되게 좋아하던데. 휴가 받았다고? 회사 다니죠? 네 저한테 휴가 받았다고. 맨날 아~ 제 뒤치다거리 하다가 지금 그렇지, 휴가를 받았다고 되게 좋아하던데. 그럴 수 있어. 와리님 반발 좋아. XD님 최고님 인주시트님 다들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따가 날씨 좋으니까 저희 좀 나가서 여기 연트럴 파크 좀 그때 말씀드린 거 좀 걸을게요. 이렇게 쭉 해서 한강 쪽으로 걸어가면은 어 한강? 일로 가면 한국에서 이렇게 쭉 가면 한강으로 연결이 돼요. 안 가봤어요? 방금은 서울 처음이라니까요. 아, 서, 예? 살면서 처음 와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동대문 딱 한 번 가보고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기도 홍대도 처음 왔어요. 그래갖고 이 숙소 어디 잡죠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러면서 그 아까 그거 폰으로 방송했었거든요. 위치를 모르니까. 천년 천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주민등록증은 갖고 왔지? 예. 왜냐면 주민등록증 사면 주소는 어디야? 부산이지? 네 부산. 술집 가고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왜요? 아니 이제 또 부산에서 왔으면 또 불신검문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서울은 또 그런 것도요? 외지에서 왔으면 무슨 일로 왔냐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서울의 목적이 뭐냐? 그거는 그 외국인 아니 그건 아니고 저 외국인 몽키 방송에 나온 타투녀래. 타투녀로 나왔어? 네, 그 이제 비키니 방송할 때 타투녀로 떴었거든요. 몽키 방송에서 비키니 방송했어? 네. 아니 그럼 몽키는? 예? 몽키는 옆에 뭐가? 있었고? 예. 아 힘 빠져서 못 하겠어. 뭐라고 해야 내가? 너 혼자 해운대에서 한 게 아니고? 그 같이 하고 이제 또 이제 방송하다가 또 이제 또 비키니 혼자 방송했는데. 비키니 무슨 비키니? 그 이제 앞에는 비키니인데 뒤에는 코르셋처럼 이제 모노키니 돼 있는. 거. 레시가드 아니고? 예. 배 노출되고? 예. 팬티는 삼각? 아, 여자는 삼각이지? 그. 삼각? 옆에 라인은 끈이야? 아니 그러면 그냥 팬티? 에다가 뒤에는 코르셋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었고 그냥 비키니도 있었어. 아 다시 보기는? 요즘 많이 틀어요. 많이 틀어? 예 이제 안 틀어요. 영상 유튜브에 있어? 없어요. 아 없을걸요. 몽키는 그 개인 소장 하고 있어? 모르겠어요. 아 알았어. 몽키 오랜만에 몽키랑 카톡 한번 해야겠구만. 그때 몇 살이었는데? 예? 다시 보기에는 비키니 그거잖아요. 해운대에 혼자 했던 거 위에 흰색 그거 말고 몽키랑 했던 게 또 따로 있다며. 그건 저한테 없죠. 그냥 몽키한테 있을 거 아니야. 몰라요. 있겠지. 지방국인데 녹화 안 했겠어? 있겠죠. 아 알았어. 주위 근인님 100개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64,505번째. 아 이거 좋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햇빛도 이제 좀 줄어들었다. 이제 너무 좋다. 잘하네. 컨디션은 괜찮아? 근데 커피 마셔서 좀 나. 보자마자 놀랬던 게 바로 그냥 말로 편하게 말 놓을게요. 편하게 말 편하게 하고. 아 나한테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만약에 편하게 하라면 저도 편하게 하고. 편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데? 반말해? 그게 반말. 편하게 하는 게 반말. 오빠는 붙일 거지?
아, 당연하죠. 설마 야 막 이렇게 하겠나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한번 해봐봐. 예? 가짜? 말 편하게. 응? 어? 알겠어? 알겠어? 배는 안 고파? 조금 애매한 갑자기 말 보니까 어색한 것 같아. 실제로 보니까 어때 오빠? 나는 실제로 보니까 이쁘다고 얘기했잖아. 실물이랑 똑같으시네. 화면이랑? 네. 그 뭐였지? 녹방 보다가 그거 들었는데 그 실제보다 좀 더 쓰는 거 조금 이제 방송이 좀 더 퍼져서 나오지 그 소리 맞는 거 같아. 10점 만점에 몇 점? 일단 매너도 있고 센스도 있고 8점. 일단은 8점. 몇 점 정도 돼야지 남자친구의 마지노선을 넘는 거야? 최소 10점 만점에 몇 점 이상이어야 하자? 알아봐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10점 만점에 첫인상이 몇 점 이상이어야 남자로서도 상상할 수 있다. 저는 근데 올해 보면서 이제 저를 얼마나 챙겨주느냐 그런 거랑 조금 저를 얼마나 챙겨주고 위해주고 이제 생각해주느냐 그런 거? 올해 봐야 돼? 조금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다 이런 거 알아야죠. 최소한 한 달? 그 정도?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그러면 연말 안에 꼭하다 아니야. 또 삐져. 아, 좋네. 어머, 그래, 나 죄송해가지고. 아, 부산 오는데 어차피 가야 돼요. 오빠 언제 갈까? 나는 준비가 잘 못 됐다. 아, 오빠 편할 때. 케군이 간다 해야 되거든. 부산 특집. 부산 간 김에 K 포항도 한번 가려고. 포항도 한번 가고. 야, 네 친구 같은데 이거? 여자애? 어? 서울 가는 중? 왜 서울에 온대? 누구야? 제 제일 친한 친구 다원이라고. 다원이? 다원. 다원이? 왜 서울 온대? 그러게요. 왜? 아니, 원래 같이 오기로 했던 애야? 아니, 원래 얘랑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왜 오지? 얼루 가야 돼. 얼루 방송 보고 온다는가? 관종 아니야 이거? 내 친구 그 스타일은 뭐 하는 애인데? 그냥 이러고 사람들 아는데 다원이? 응, 제 방송에서 자주 나 종종 나왔었거든요. 이쁘냐? 기억이 생각나. 야 나 니네 집에 갈지 몰라. 이러면 난 너네 집에 간다는 거. 아 남아의 귀여워. 난 주의가 낫네. 왜 온대? 아직 답장이 없어. 설마 방송 보고 이거 나 보고 싶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곤란한데. 난 한 번에 두 명 못 만나는데. 다원이가 조씨다 조씨. 날씨가 좋네. 조금만 해도 떨어지면 우리 공원으로 나가자. 왜냐면 지금 나가면 겨드랑이 땀 나. 그리고 오늘 추울 줄 알고 좀 따뜻하게 입었거든요. 얘도 지금 락커처럼 입고 왔는데. 아 우리 또 이슬이 꿀꿀님께서 또 50개 팬클럽까지 64,507번째 땡큐. 너 약간 치어리더 느낌 나는데. 몸매가 지린다 이러는데 뭘 어디를 봐서 몸매가 지려? 뭐 아, 아까 이거 봐봐. 에이. 이것도 어? 이게 없는데. 오늘 어떻게 조금 아이템 전이야 오늘? 아이템 안 끼고 왔어요. 오늘 노템이야? 노템. 노템 피곤 훌륭하군. 아 너 웃는 거 왜 아지매 같노? 자글치 시장. 아지매가 저 아줌마? 아줌마. 오늘 노템 전이구만. 바나나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예? 오빠도 사실 노템이야. 아 우리 허니 태풍님 170개 감사한데 안녕하세요 허니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17 하니까 무슨 뭐 어 박상민 해바라기냐 뭐 이러는데 나는 난 완벽한 해바라기.
언제적 해방 저는 노태민입니다. 허니태풍님 170개 감사합니다. 할 맛이 웃기네. 어디 할 맛인가? 우리 주희가 사준 거 먹어야지. 필체승구님 감사합니다. 잘가. 욕하려고 요즘에 팬클럽까지 하는 애들 많아. 진짜 왜 그런 거야? 아, 비와이님 282개 감사합니다. 얍, 얍, 얍. 주희가 이쁘다고. 주희는 몇 킬로야? 저 52킬로. 좀 더 한 손 한번 들어보자. 살쪄가지고. 공원 가서 한 손 들어보자. 뭐? 들으면 얼마 줄, 아, 얼마 줄래? 거짓도 아니고. 들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한 손으로. 들면 남자? 남만 주고, 남만 주고 여기야? 여기에 걸쳐서 이렇게 그냥 드는 거. 에이 별거 안 하는데 꿀잼이나 케미 좋다. 고마워요. 주인님 지갑도 없이 카드 한 장만 들고 서울 옴. 그렇더라고. 얘 지갑 보여줘봐. 지갑? 주인님 지갑이야. 핸드폰에 붙여가지고 진짜 아재 스타일. 아저씨들이 지갑 지갑 가지고 다니면 엉덩이 뽈로 튀어나온다고. 이게 편함 진짜. 지갑 일일이 들고 다니기 여자들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손에 드는 걸 좀 귀찮아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 안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필요할 때 딱 해갖고 또 넣고 쓰고 편하잖아. 이거 2,000원밖에 안 해요. 저렴함. 이거 핸드폰을 케이스에 붙여가지고. 그리고 오늘 주인님 지하철역에서 만났는데 가방이 크더라고. 그러면 여자 만나면 매너 있게 가방 들어드릴게 하잖아. 가방 이렇게 했더니 진짜 무슨 소매치기 대하듯이 아 괜찮아요. 내 순간 너무 민망해서 처음 만나자마자 그래 네가 아니, 뭔가 초면부터 맡기기 좀 미안하고 이제 좀 제가 그 좀 여자 가방 같은 건 절대 안 맡기거든요. 이제 좀 아니, 근데 무겁구나. 핸드백이면 말 안 하는데 이거니까 너무 무겁잖아. 그래서 야 주희야 주희야 안 했지 처음에 주희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미안해가지고 괜찮아요. 나 진짜로 뭐 소매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난 아팠어. 오늘 이후로 주인님 빵 뜰 듯. 고맙습니다. 아, 벽 박았어. 나도 근데 언니 오늘 어쨌든 방송 잘 부탁해. 됩니다. 내가 이거를 얘한테 얘기하고 그래도 얘도 뭐지 나랑 몇 달 사이로 막 이렇게 한 거라 그런 말 그랬는데 흔한 얘밖에 없어. 니한테 인터넷 보내줄게. 나 난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제가 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진짜 이런 것만 있었다. 아니 믿을 수가 있어? 없어. 혼자 내가 얘한테 오늘 기분이 좋구만. 날씨가 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 나 청소 잘할 수 있어. 아 비하인 또 10회인가 보다.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안아주셨어요. 모모라스님 18개. 아니 제가 안 안았다니까요. 최군님이 시덥지 않은 스킨십만 안 하면 방송 좋을 듯. 아니. 뭐 할 수도 있지 뭐. 뭐 문제 있나? 주인님은 근데 오늘 2층 커피숍인데 밖에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면서 남자들 보면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첫 번째 강아지 보면서 와 몽몽이 이쁘다 그다음에 와 가세나 좋네 뭐 좋다는 거야 그래서. 와 곱네 뭐 진짜 아재들 있잖아요 평상에 앉아가지고 썰어 있네 뭐 이런 것처럼. 아니 여자가 되게 참하게 생긴 거야. 존이 좀 참하네 이러면서 했는데 진짜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슈퍼 동네 슈퍼에서 소주 먹으면서 하는 말 있잖아. 아니 진짜 이것 때문에 좀 진짜 더 남자 소리를 진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였지 이제 몸매가 좋으신 분은 조은이 좀 몸매 좋네 비유 좋네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그냥 웃더라고. 그냥 장난치는 건데 22살 약간 근데 진짜 희귀템이긴 해요. 주인님이 오늘 물론 뭐 노템으로 오긴 하셨지만 약간 22살인데 책임감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시청자분들이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일 캐릭터일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방송하면 솔직히 뭔가 이렇게 방송하는데 한계가 있지. 네, 진짜 멘탈 조금 이제 살짝 흔들릴 때가 이제 소통이 안 될 때. 왜? 그게 이제 시청자는 어느 정도 있는데 왜 이제 채팅이 안 올라오면 이걸 이제 혼자 계속 말해야 되니까 이걸 읽고 이제 역행은 솔직히 그러잖아. 역행은 아닌데 그치. 막 소통을 하게 돼야 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면 조금 이제 여기서 내가 뭔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조금 역캠은 사실 어떤 방송은 채팅보다 풍선이 많이 올라가는 방송도 있어. 진짜 그 정도로 이 혼자 말하는 게 진짜 힘들다 그러더라고. 나 3시간 하고 3개 받은 적도 있는데.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난 10시간 하고 10개 받은 적도 있어. 난 옛날부터 뭐 많이 받는 나는 지금도 많이 받는 편은 아니야. 근데 맞아. 그래서 혼자 말하는 버릇을 많이 들여야 돼. BJ는 늘 방송 끄고도 혼자. 원래 진짜 말 수가 없었는데 방송하면서 진짜 말 많아졌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너희 시청자들이 그런 얘기하던데 너 그나마 방송하고 나서 지금 되게 많이 사람 된 거라고. 네. 처음에는 뭐 이게 무슨 사람인지 무슨 망부석인지 막 그랬다던데. 조금 말 수가 많이 없었고 이제 그냥 뭐를 해도 응 알겠어 그냥 가고 가가지고 괜찮아? 어 그래 괜찮은 거 같아 그냥 이렇게 그냥 좀 해탈했다 해야 되나? 그냥 뭘 해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고 그런 거. 괜찮아 물어보면 괜찮아? 응, 괜찮은 거 같아 이러고. 오빠 괜찮아? 응, 괜찮은 거 같아. 멋있어? 응? 멋있어? 그건 조금 더 보고. 어? 그건 좀 더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아 예를 들면 나 근데 처음 봐요. 진짜 내가 본 부산 여자 중에 진짜 부산 여자 같아요. 아 부산 사람만의 매력은 뭔 거 같아? 부산 조금 털털한 거. 털털한 거? 응. 근데 좀 화나거나 그러면 조금 욕이 조금 이제 부산말이 좀 세잖아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욕을 해도 만약에 치읍비읍을 말해도 이제 부산 억양으로 하거나 뭐 하면 조금 더 좀 무섭고 그런 거. 너 욕도 해? 하죠. 빡치면 욕하죠. 화나면 욕해야지. 안 그럼 제가 이제 원래는 진짜 많이 참았는데 그 참으면 이제 병대 들어가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갖고. 남자친구랑 사귈 때도 화나면 남자친구한테 욕도 해? 오빠여도? 아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죠. 좀 따지는 거 좀 말투가 좀 욕은 남자친구한테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하죠. 그냥 무심코 이제 그냥 아씨 이러면서 그냥 남자친구한테 말은 안 하는데 이제 뭐 때문에 그냥 말하면서 그냥 욕이 나온 적은 있어도 직접적인 욕은 안 해요. 오케이 오케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 주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자 K랑 대화하는 것 같다는 저도 지금 얘 만난 지 한 시간 좀 넘었는데 약간 좀 머리 기른 K 느낌도 나요. 주의 K 주 K 캐주의 술 못 드죠. 이런 애들이 은근히 술을 못 먹는다고. 유전적으로 엄마랑 아빠가 술을 안 드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마시죠. 아무리 마셔도 원래 저번에는 반병이 세 잔이죠. 세 잔. 아 우리 또 마브로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랜 팬 우리 마브로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사가 그 멍청해지는 거라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가만히 이러다가 그냥 웃다가 얼굴 시뻘개지고. 부산까지 가서 만나신 건가요? 예 여긴 부산 서면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면 좋네. 부산 날씨 엊그저께 태풍 불지 않았었나? 네 태풍 불었는데 서면이 좋았었대 그냥. 원래 태풍 다음이 되게 고유 이렇게 좀 맑잖아 태풍이 지나간 뒤에. 진짜 그래갖고 화창한데. 아까 부산역에서 내려서 오는데 택시비 많이 나왔어요. 14,000원 나왔어요. 이빠이 나왔네. 이빠이는 부산 아 일본 말이군요. 아니 좀 그렇군요. 이빠이 많이 쓰지 않나 서울 사람도 안 쓰나? 서울에서 이빠이라고 쓰면은 약간 사람들이 뭐야? 아 진짜? 이빠이 안 이빠이 많이 먹었다 이러면서 그냥 그 많이 아니요 거의 안 써요. 진짜요? 그 이빠이 짜란님 뱅가이 감사합니다. 이빠이 이런 되게 아버지님들이 그런가? 이빠이 이빠이 잘 쓰죠. 나만 안 쓰나?
이빠이. 이빠이 많다잖아요. 말투고 그래. 나 아주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말투고. 오, 해줘. 뭐. 해줘. 해자. 아. 해자. 그런 말 써요. 아, 뭐래? 뭐라노? 병시... 어? 뭐라노? 아, 뭐래? 아, 됐어. 그런 말도 안 쓰지. 어, 서울에도 쓴다니까? 고등학생들? 어, 꺼져. 어, 뷰웅. 뷰웅? 아, 진짜로 젊은 애들은 쓴다니까, 그렇게. 뭐래? 부산만 살아가지고 저는 서울 말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신기하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또 달달하게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낮 시간이라 지금 저희가 좀 일찍 키긴 했어요. 근데 일찍 키기 잘한 것 같아. 역시 일찍 키니까 낮 시간대는 많이 많이 보고 있어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되게 다행히 잘하고 이쁜 언니들 많이 있어. 근데 역시 서울이 내가 그 이 사람을 그때 만났는데 자 뭐 안 먹어도 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나중에 어차피 많이 먹을 거잖아요. 지금 나가서 간단하게 그 아까 내가 말한 여기 명물이 있어. 그 스테이크 이거 되게 사주고 싶거든요. 다 먹으면서 우리 좀 공원 좀 걸을까? 자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첫 만남 우리 다녀와 이제 카페에서 첫 인사했고요. 이제 공원에 가서 먹으면서 예, 워킹 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주의를 채워줄게요. 주의 오면은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내가 찰까? 주의한테 채울까? 내가 차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몇 번 여자 게스트들 채워봤는데 뭔가 계속 여자 게스트들 머리카락 때문에 쓸리더라고. 워킹 대두? 응? 가방이요? 가방은 제가 들어야죠. 아 근데 또 얘가 또 안 주려고 할걸?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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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안 잘랐어요. 그냥 일어나서 머리 감고 왁스 발랐어요. 이거 샤오미 나 없어도 되겠다 지금.